안녕하세요, 푸케입니다. 오늘은 이함 캠퍼스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곳은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두양문화재단이 만든 장소입니다.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. 여기에는 미술관과 카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밖에는 야외 정원이 있고요. 왼쪽에 있는 건물이 전시관이고, 오른쪽이 카페입니다.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. 이 건물들은 요즘 최근에 뭐 인기를 가지고 있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의 건축물이고요. 뭐 저도 좋아합니다. 제일 처음 가는 1 전시관으로 가게 되면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하는 전시의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전시를 구성했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한 전시는 두양문화재단 이사장이 직접 추진한 것이었습니다. 그 전시의 이름은 사물의 시차인데요. 옛날에 두양문화재단 이사장이 틈틈이 모아온 가구들을 이제 창고에서 꺼내서 전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사람들 중에 가구 디자이너도 있겠죠. 혹은 뭐 가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네요. 전시실은 굉장히 많아서 한 1관부터 5관까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입장료가 제가 기억하기로 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값은 합니다. 옛날에 팔리는 이제는 뭐 엄청나게 웃돈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가구나 뭐 옷장도 볼 수가 있고요. 옷장도 가구죠. 근데 대부분은 의자가 많았습니다. 뭐 있는 의자 중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의자도 보였고 아니면 좀 옛날에 만든 실험적인 의자들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주방인데 이것도 어쨌든 가구기는 하니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지상에도 전시관이 있지만 지하에도 전시관이 있어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여기에도 당연히 많은 의자들이 전시되어 있고요. 빨간색의 강렬한 의자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전시관의 구성은 나쁘지 않았고요. 글씨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보기가 편했습니다. 본관을 다 보고 나면 또 별관이 있는데요. 별관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. 뭐, 모든 전시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갔을 때의 전시는 그랬네요. 별관에도 역시 가구를 볼 수가 있고요. 의자가 대부분입니다. 뭐 실용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험적이라서 아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나 뭐 요런 의자들도 보이죠. 전시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카페에 가서 구경을 하면 되는데요. 카페에서 앉아서 바라봤을 때의 외부의 모습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 연못이 있고요. 그래서 뷰가 꽤 볼만합니다. 카페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분위기가 있고요. 또한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항상 있는 상품을 파는 뮤지엄샵, 뭐 미술관샵, 굿즈샵도 있고요. 원하는 상품을 사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, 제주도에 있는 본태 박물관보다는 못하지만, 그래도 제법 괜찮았던 장소였습니다. 뭐 거리가 양평이라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좀멀수 있지만 충분히 한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리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.